달러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위기였던 외환위기, 1997년. 이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차피 외채를 많이 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그 역외 시장에 유로달러 시장에서도 많은 자금을 조달을 했고 또 미국에서 조달을 하고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제 일찍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 1990년대 이제 벌써 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 이후로 보면 그 이제 미국 그 일본이 갑자기 이제 그 앵거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일본이 이제 자기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폭 그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막 금리도 낮추고 그리고 시중에 돈이 엔화가 넘치는데 그 일본에서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돈들이 대거 동남아와 한국 이쪽으로 흘러들어와요. 말하자면 그때는 뭐 이제 뭐 돈을 쓰는 국가들 입장에 빌려서 쓰고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돈이 없는데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로는 저도 이제 외환위기 발생 원인이 정말 궁금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일본에서 단기 외채, 그러니까 1년 미만에 아주 단기로 빌리는 은행에서 빌리는 외채예요. 외채, 직접 주도도 아니고 외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97년도에 이제 연초부터 벌써 한복으로 흔들리고 우리 경제 상황이 좀안 좋긴 했지만,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외환위기 비슷한 게 이제 발생하면서 동시에 일본도 그때 당시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뭐 상당히 역사 오래된 증권회사가 무너지고 다른 게 금융시장 내부에 서로 금융기관끼리 돈 빌리는 시장이 있거든요. 자금시장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쟤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은행도 외국에 투자했던 거, 한국이나 다른 인도네시아 어디 태국에 투자했던 거막 회수한 거예요. 자기도 필요하니까 우선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그 아시다시피 이제 BIS 비율이라는 이제 자기 자본 그 규제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제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많이 이제 또이 자산을 줄여야 돼서 그 외국에 대출된 채권을 많이 회수해야 되는. 그래서 갑자기 일본계 은행들이 우리 돈 이제 대부분 보면 야 1년짜리 단기 대출이지만 대부분 다 이제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다 연장해주고 대부분 그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더 이상 연장 안 돼. 다 갚아 한꺼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외환 동남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사실은 그때 일본 은행들이 사실은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 이제 돈 빌린 그 금융기관들이 없죠. 기업들이고 그럼 우리 한국은행에 돈이 잔뜩 외환 보유가 있었는데 한국은행도 전혀 그렇게 예측을 못하니까 그 외환 보유 액수가 이제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제의 그 소위 펀더멘탈이 기초 여건이 나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물론 이제 한복으로 그럴지 기아그룹 그럴지 이런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게 뭐 우리 정도 경제 정도 사이즈면은 크기면은 그런 기업들만 정리하고 구조조정해서 끝나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냥 달러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나라 전체가 지금 불호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현상. 그 특히 일본계 은행들이 그 일본 내부에 이제 복잡한 사정도 있었지만 갑자기 그 단기 대출을 우리가 만기 연장 못 해주겠다. 회수하는 바람에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MF로부터 이제 구제금융을 맞습니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그때 꼭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받으면 망하는데 어떡해요? 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 대학 교수 같은 분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데 한국 정도는 이미 경제 규모가 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좋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실 달러가 부족한 건지 조금만 잠깐 달러만 좀 공급을 해주면 얼마든지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당시 IMF나 특히 사실 IMF는 표면에 나선 거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다 주도했거든요. 뒤에서 말하자면 구제금융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를 했어요.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여러 규제가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쉽게 이제 우리 기업들을 많이 소유하기도 좀 이렇게 인수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걸 대폭 다 풀어라. 그 사실은 헐값에 많이 사갔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른 거죠. 말하자면 그때 그러면서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도 지금 대부분 대주주가 그 우리 저 뭐야 외국 자본이 많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들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제 뭐 구조적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상당히 말하자면 좀 그 좀 그 뭐랄까 좀 그 억울한 면도 있는 거죠. 예, 예. 네. 아 제가 이제 그 이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거 이제 우리나라 97년 IMF 사태를 이제 뭐 수업 학교 수업 때 들으면서 좀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게 뭐였냐면 이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IMF 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금목이 운동으로 이제 이거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금목이 운동. 왜냐면 뭐 그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나오니까 아, 온 국민들이 이제 금덩이 꺼내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구했다 이렇게 믿었는데. 경영학 수업이나 경제학 수업의 교수님이 이제 금목이 운동 때문이 아니라 환율의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복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찌됐든 그 환율이 우리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외환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통도 겪고 기업들이 힘들었지만 그때 제일 많아 어떻게 보면 그 재미를 본 그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갑자기 수익이 이제 달러를 받아가지고 원화로 환산하면 이익이 엄청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재밌었던 게 동아시아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 글로벌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았어요. 한참 그때 막 버블이 형성되고 막 그때 IT 뭐 이렇게 그 뭐 버블도 형성되고 떼져서 그때 엄청나게 이제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글로벌 경제가 수출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일단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고, 사실 그게 컸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정부가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많이 그 여러 가지 구조 정도 하고 해서 그 또 외국 자본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 자본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 구제금 받은 거 다 갚고 IMF를 조율을 한 거죠. 사실은. 예. 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에 돈도 벌었지만 외국 자본도 많이 다시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예. 신뢰를 하니까. 예. 예. 그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가 어차피 결국에는 올 거였는데 97년도에 와서 이제 위기가 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렇게 일본이 그 당시 그렇게 안 했으면은 뭐 그런 위기도 겪지 않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꼭 겪어야 될 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1980년 특히 80년도 이후에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위 그 금태환 정지 그 닉슨 행정부가 이제 그 77년도 금태환 정지하고 변동환율제로 이동한 이후에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고정된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서 동시에 이제 진행된 게 뭐냐면 소위 금융의 국제화, 자본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모든 이제 자본들이 외국으로 막 외국으로도 이동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가속화되고 규모가 커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금융의 자유화, 어떤 자본 이동의 자유화, 그게 글로벌리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가 이제 금융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된 거예요. 특히 1980년도 이후에, 80년 이후에.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막 이동을 했다가, 그게 상당히 투기적인 자본이 많아요. 뭐, 한국에 들어오든 다른 나라 어디 들어가서, 어느 순간 뭐 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금방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항상 불안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근본적으로 금융은 내재적 어떤 큰 변동성,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우리 외환위기도 보면 크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거를 피할 수 있냐? 근원적으로 피할 수 있냐? 근원적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시스템에 금융 전 글로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돈 벌어서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잠시 좀 부족한 거지.
그러면은 누군가 외국에서 미국 IMF가 됐든 미국의 뭐 중앙은행이 됐든 누군가 그때 네. 달러가 좀 불필요 좀 부족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일시적으로. 네. 그럼 잠깐 빌려주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좀 불필요한 위기를 겪은 거고. 그러나 이런 위기는 이 크고 작은 어떤 그 근원적으로 내재된 변동성과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항상 그런 위기가 발생할 소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각국의 정부의 이제 중요한 과제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작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엄청 크게 맞은 거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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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